아, 소름 끼친다고. 아, 소름 끼친다고. 아, 저 로봇이가 더 소름 끼쳐요. 아, 소름 끼친다고 가져가라고. 이거 미소녀 시뮬레이션이 이게 형 그때 중고등학교 때 이 게임하면서 얼마나 설렜는데 네. 저 진짜 2D 게임에 나오는 여자들한테 반해서 그 현실에 있는 3D 여자들을 진짜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학창 시절 때. 오. 야 그러면 너한테 이거 추천할게. 뭐요? DOA인가? 파이널 판타지 아니야? 아 데드올라브 형 이거 너무 데드올라브 형 이거 너무 형 이거 최고의 게임.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약간 좀 그 당시 때 아 이거 가방에 안 들어가네. 여기 이제 카스미가 주인공이거든요. 가잖아 저기. 이거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이거는 약간 눈치 보이는 게임. 왜냐면 이게 이거 이거는 어렸을 때 이거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걸리면 진짜 등짝 완전 맞고 왜? 집에서 쪽 왜 왜? 비치 발리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다 수영복이란 말이에요. 이거는 미성년자는 플레이 못 하는 건가? 어, 18세 이상. 야, 지금 40살이니까 해도 되겠지? 야, 들어가질 않네, 이거. 뭘 해야 되는데? 나는 바구니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. 와, 사쿠라 대전! 미쳤다, 이거. 저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시원치 않고 써. 그만 사, 이 새끼야! 어? 오케이. 오케이. 저거 가격 엄청 나왔겠는데? 다 했어? 다 골랐어? 야, 너는 두 박스야? 전요, 이거랑. 우와, 이 추리 바구니에 엄청 많이 들어갔네. 야, 얘는 진짜 무슨... 형님. 아니 왜냐면 난 추억을 되살리려면 와 취향이 진짜 다르구나. 와 진짜 전 미소녀 시뮬레이션 완전 좋아해가지고. 제 거 결제 두 개 다 나왔나요? 어 다 근데 다 합치면 156만 156만 세상에. 아유, 비싸다. 너무 많이 샀어. Friday.